너 먹고 배 안 아픈데. 어색. 얘가 브루넬라인데 비록 크고 예뻐. 큰정원에서 나오는 피랑 가지랑 다 여기서 테이프에서 묶여. 보통 이제 묶여놓은 다음에 봄에 다 썩으면은 화단에다 뿌려주거든. 그래서 가을에 한번 뒤집어주면 더 잘 썩어. 아, 이게 원래가 썩기도 하고 벌레들이 갉아먹는. 보통 이제 지렁이야. 지렁이가 와서 많이 먹어. 공기가 태비는 기가 막히게 섞었어. 자, 밑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썩었다고 태비끼가 보여. 예쁘잖아. 안 예뻐? 곱네요, 확실히. 냄새도 좋아. 김며느리 콩벌레. 물론 좀 한국 콩벌레랑 다르긴 한데 예뻐. 벌레가 많잖아. 벌레들이 톡톡이 이런 거는 나무도 소화시키지. 그리고 벌레가 많으면 벌레 먹으려고 새도 많거든. 새가 많으면 우리가 정원에 나오면 새가 울면 아 정원 좋다 이러잖아. 다 연결돼 있어. 부서져가지고 우리가 잔디 한 거, 해지 한, 울타리 한 거, 장미꽃 시든 거 다 부셔져서 썩고 봄에 뿌려줄 거야. 지금 우리 저기 새거 올려놓은 거 있지? 응. 다 이렇게 변할 거야. 태비장이 제일 허름한데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응. 집으로 따지면 어디가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호박이랑 고사리 말리고 있고. 그런데 다용도시 되게 허름한데 제일 중요해. 거의 다 된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합질 세 번 하고 한 번 쉬어야 돼. 나 못하겠어. 라벤더는 향 좋으니까 장갑 낄 것도 없어요. 장갑. 가지가 길게 자라. 가지도 무르거든. 네. 너무 길게 매번 자를 때마다 촘촘하게 잘라줘야지. 그나마 낮고 촘촘하게 원래 자라는 모양으로.
세라토스티그마라고 그래. 이름 되게 어렵지. 이게 늦여름에 파란 꽃이야. 얘는 그늘에 잘 자라. 여기도 좀 제법 그늘이잖아. 네. 낮게 이렇게 자라. 근데 얘도 한글 이름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도 이제 저 동양 뭐 그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이거든. 아. 지금 좀 많이 졌다 그래도. 파란 꽃이 예뻐. 화단이 영국 화단에 이런 모습이 많아. 제일 오른쪽 저기 수국 있지? 네. 수국은 낮고 동그랗잖아. 되게 단풍나무는 이렇게 솟지. 수국은 밑에 얕고 동그랗고 단풍나무는 위로 쭉 올라가. 단풍나무 왼쪽에 밑에 조금 있는 거 삼색 조팝나무거든. 단풍나무 밑에 조그맣게 있어. 그리고 삼층조팝나무 뒤에는 보리수가 또 동그랗게 자그맣게 있어. 걔들 옆에는 병꽃나무가 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어딘지 보여? 병꽃나무? 그 다음에 병꽃나무 옆에는 수국이 또 복스럽게 얕게 복스럽게 동그랗게 있는 거지. 그리고 수국 옆에는 하이페리컴, 한국말로 모르겠다. 우리 짧게 자른 거 두 개. 네. 하이페리컴 동그랗게 두 개 있고, 걔는 좀 낮고 동그란 애지. 근데 그 뒤에 초록색으로 쭉 있는 게 시아노토스, 캘리포니아 라일락. 쟤는 수직으로 또 이렇게 위로 자라거든. 그 옆에는 보라색 미모사. 그 옆에는 작은 관목들. 무궁화. 무궁화 둘. 그 다음에 춘꽃나무, 수국. 이쪽은 낮고 둥그래. 둥그렇게 자라. 근데 미모사하고 시아노스가 위래 크게 자라. 그 밑에는 낮고 동그랗게 자란 애들. 수국도 낮고 동그랗고. 병꽃나무는 위로 팡. 삼색 조팝나무는 밑에 또 동그래. 단풍나무도 위로 팡. 그 다음에 수국 낮고 동그랗고. 화단에 움직임이 있어. 아야.
조심하세요. 카메라에 다 담겼습니다. 편집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걸 넣어야지. 끝나올 거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 산딸나무. 이게 산딸나무거든. 딸기 같잖아. 그렇지 않니? 빨개 가지고. 그래서 산딸나무라고 그래. 먹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다. 물렁물렁 먹지 마. 물렁물렁하게. 어, 근데 먹지 마 혹시나. 어, 아예 어,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쵸? 야, 먹지 마. 아니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어, 이 근데 하지 마, 하지 마. 아, 네. 아니면 구글에 찾아보든가. 확실히 먹어도 되는 거 맞지? 네, 찾아봤지. 네, 찾아봤어요. 너 먹고 배 안 아픕니다. 무슨 맛이야? 애매해? 진짜 애매해. 좀 떨떠. 몰랐어? 네가 먹었어, 나도 먹는다. 네.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이거 뭔가 아는 맛인데? 아는 맛이세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야, 홍시, 홍시만 나지 않나? 아, 살짝, 네. 감. 근데 덜 단 홍시. 어.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두 개 먹을게. 예이. 가서 한번 서봐. 응. 저기 밑 저기 밑에 바라보고 오른쪽에 가지 하나 올라온 거 있지? 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굵은 가지 조금 난 거 있지? 저기 밑에 저 굵은 가지 쪽에 여기 보여? 굵은 가지 중간에 새싹 조금 난 거 있잖아. 어 그것만 잘라주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해주세요. 투룡 나오셨다. 마실 나왔어. 얘도 러비나야. 버들마 편초랑 비슷한 종류인데 얘는 이렇게 낮고 촘촘해. 엄청 풍성해. 예뻐. 어, 버비나는 위로 쭉쭉 올라가는 매력이 있고 얘는 이렇게 낮게 꽃이 흩뿌려. 나름 씨앗도 잘 번지고 예뻐. 얘는 살비야. 참 예쁘다.